1절부터 10절까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으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며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와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 그럴 때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보이는 눈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이신 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눈은 어느 곳에든지 다 미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보이는 것에만 죄를 안 지면 됐지만 예수님 믿고 보니까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 안에 비춰주는 진리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 안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보니까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관여치 않은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에 악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하나님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악독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모든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그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을 물을 때가 있어요.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랬죠. 아담에게 너 어떻게 왜 그걸 먹었냐 묻는 겁니다. 왜 먹었냐. 또 이와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주님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기를 원해서 요나를 보내죠. 오늘 3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맨 처음에 너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악독의 상대를 했으니까 내가 주는 말을 전해. 근데 요나가 가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셔요. 내가 말씀을 명하여 전하겠다 하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때론 꿈이나 이상 중에 졸 때 말씀하시고 그 귀를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사람으로 그 꾀와 교만을 버리게 하십니다. 인간이 죄가 극도로 상달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가르쳐줘요.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무관히 여기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보는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당면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위험이 이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예전에 없던 일이에요. 그냥 감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어쨌든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경제가 침체되고 나라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최고조로 어떤 긴장에 달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 하나님. 나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미물도 참새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모든 것이 올스톱된 이 세상에 이것이 어떻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에요. 경고입니다. 경고. 어떤 사탄의 방해에 어떤 공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이 일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든지 이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화되지 못할 때 모든 것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빛을 발했을 때 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두워지면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이 세상에 우리 나라의 어떤 그런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졌는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알아요. 아, 문제가 있다. 이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진실하게 돌아봐야 될 그런 죄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자고 있구나. 잘못했어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런 진실한 반성으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키를 향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경고나 재앙을 줄 때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를 참 때는 오래 줍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수없이 나한테 기회를 줬어요. 때로는 나 같으면은 너 이제는 용서 못해, 요번 한 번만 내가 기회를 줄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로 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 한 번만 하면 나는 안 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다고 또 참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더라고.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면서 40이라고 하는 건 기회를 줍니다. 하루 길을 가면서 딱 이 하루만 기회를 줄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40일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도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 우리 죄종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더럽혀진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더럽힌다고 하면 하나님은 교회부터 심판할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른 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깨끗대는 깨끗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교회로 가 있는 거예요. 교회로. 영적이란 말을 삼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회개하셔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왜 회개해야 돼? 누가 우리를 심판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누가 우리를 심판하냔 말이야.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냔 말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어떤 징조를 줬을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죄종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깨어지도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이 반응이 굉장히 둔해져 있습니다. 야,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큰일 나고 우리나라가 큰일 나고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다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할 때 그 주변 나라를 통해서, 때는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도 하고 질병도 주고 재앙도 내리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느니라. 야, 참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야, 이거 문제가 왔구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질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구나. 세상이 어수선하구나. 싸움판이 됐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왕이 왕좌에서 일어나서 조복을 벗고 왕복을 벗고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줬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그 가난하고 불모지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아마 감동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 아마 이렇게 아마 귀 기울이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과연 이럴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왕이 니네의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앉으니라. 여러분, 나라나 인생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나라나 인생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죄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못한 그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할 길을 주시니까. 봐, 어떻게 할 거야? 누구한테든지 그럽니다. 봐,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비록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잘못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그 회개할 길을 저버리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할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당하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파여 가로대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지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경고가 날라왔을 때 이런 경각성을 가지고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야! 니네 성이 무너져? 왕 그 말을, 선지자의 말을 진실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왕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여기 그랬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아유, 참 대단한 회개입니다.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냐? 양떼나 소떼나 짐승은 입에도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여러분, 이런 철저한 회개가 니네 성에 당하는 그 재앙을 면하게 한 줄을 믿습니다. 참 회개가 은혜인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자 뭐가 은혜냐?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때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이 그게 회개인 겁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거니와. 참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좀 떨었으면, 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회개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예수님 믿을 때는 참 조금만 잘못해도 벌벌 떨고 교회 가서도 그냥 벌벌 떨고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끄떡도 안 합니다. 눈물을 안 흘려요 지금은. 그게 뭐냐면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얼어야 되는데 잘못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둔해지고 강박해져서 이제는 오히려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그렇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 하나님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니까는 하나님이 재앙을 멈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에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알아? 야 이거 위기가 왔구나. 어? 이거 문제가 왔구나. 여러분 그런 영적인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뭘 잘하고 뭐 저도 목사지만 뭘 잘 전하고 멋있게 하고 유튜브에 뭐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이 문제인지 자각을 하는 겁니다. 각성을 하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이거. 특별히 죄종들이 다른 사람 몰라도 죄종들은 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 저를 비롯한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죄종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교회를 청화시키는데 먼저 발벗고 나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미천한 종이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나라가 당하는 그런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질병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저희 북에 김정일을 두고서 핵을 그쪽에 놔둔 겁니다. 여러분 우연한 일 있겠어요? 38선을 가르고 그곳에 이북에 김정일을 두고 그곳에 핵을 거기서 핵을 갖게 한 겁니다. 왜? 잘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그래서 여차하면은 그 이북이라는 나라가 변하지 않아요. 몇 마디 말을 했다고 그 나라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스처에 그거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강박해지면 핵도 두르는 거예요. 팍! 사람 손에 있는 핵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 그것도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핵을 가졌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냐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도 못 믿는데 이런 핵이 온 지구상에 깔려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손이익을 따지고 자기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그러면은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었어요. 왜?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진리를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하겠다고.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불로 그 체질이 불로 풀어지게 해야 돼.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을 보는 그런 눈, 우리 자신을 보는 교회를 보는 눈이 띄어져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